길이 없네요. 아이씨, 뭐야 이게? 아이씨, 미국이 인도가 안 돼 있는 것도 많아요. 미국의 여기 외곽지 인도들은 보시면은 폭이 상당히 좁아요. 한국의 인도들은 보행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주로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인도가 이렇게 좀 한국에 비하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도 차도로 달리는 것보다 이렇게 인도에서 천천히 가면 어차피 걸어 다니는 사람도 많지도 않아서 안전하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 자전거 타실 때 주의사항이 인도에 사람이나 자전거가 많지가 않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저 혼자 전세를 내고 타고 있습니다. 지금은 토요일 9시 40분, 한 10시 정도 가까이 됐는데요. 한산합니다. 어이씨, 뭐야, 길이 막혔네. 아, 이게 이렇습니다. 길이 막혀서 가질 못해요. 어이씨, 인도가 없어. 뭐 이래. 개발을 이렇게 했지. 아, 여기서부터 다시 인도가 나오긴 하네요. 어? 길이 있는 거야, 이게? 뭐야, 아씨, 길이 있겠지. 길이 없어도 보이고, 길이 없네요. 아씨, 뭐야, 이게? 아, 진짜. 인도가 생겼다, 없어졌다, 난리도 아닙니다. 이게 뭐야, 이거. 아하. 연결이 제대로 안 된 곳이 상당히 많네요, 오늘은. 아, 여기 학교도 코로나 때문에 다 온라인 수업을 해요. 야, 들꽃들이 완전, 와. 이 꽃이 잘 안 보이네요, 이게. 꽃이. 오, 이렇게 많은데. 아, 네, 와, 이렇게 꽃이 많은데. 야, 강이 나왔어요. 어, 지금 한 20분, 30분 정도 왔는데 강이 나왔습니다. 와, 자전거 길 너무 좋다. 딴 세상이야, 딴 세상. 아, 여기. 이렇게 빨리 다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천천히 가야 돼요. 걸어서 가면은 절대 못 갈 거리인데 자전거 타면은 다닐만 합니다. 와, 자전거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겠어요. 워낙에 빠르게 나타나니까. 이 조그마한 꽃이 제가 볼 때는 해바라기 같은데 해바라기 같지 않고 저게 국화처럼 보이기도 하고 좀 신기하네요. 미식축구장인데까지 왔거든?